대한민국 문화 아카데미로 오세요. 세계를 좌우하는 그런 어떤 서정시 개념이 18세기 독일에서 이렇게 정립이 됐고, 시가 뭐냐고 묻는다,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무너뜨려 버리는 것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. 그렇죠? 왜? 모래성을 쌓는 것도 기쁨이죠. 무너지는 것도 기쁨이죠. 제도들, 가치들. 고향으로 돌아가서 문화로 돌아가요? 탈피하러 가는 거죠. 약자가 생략을 할 때는 줄일 약자인데 모략한다 할 때는 전략을 할 때. 아 예. 네. 임금한테 가운데 있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. 아 내가 성실하니. 차향 그윽한 보성에서 특별한 문학 아카데미를 합니다. 모두 오셔서 무료로 시창작, 논어, 자서전 쓰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. 자신의 내면에 담겨있는 꿈과 끼를 키우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환영합니다.